12명의 멤버 모두가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자, 사진이 좀 예쁘게 찍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네, 사진이 예쁘게 찍힐 것 같은데요.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이쪽 카메라 앞에 예쁜 포즈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역시 깜찍하고 예쁜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만 틀어주셔서 역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이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마이크를 어느 분께 넘겨드릴까요? 네. 저희 주방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저희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존비! 하나 되는 순간 몸을 행복해! 안녕하세요, 아이존입니다. 자, 우리 아이존 여러분 신인상 후보로 이제 처음 우리 골든디스크 무대를 밟게 되시는데요.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것도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는데요.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무대에 그 후보에 오른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이 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 포춘쿠키, 골든 포춘쿠키에서 우리 원영씨, 채연씨, 민주씨가 좋은 말들을 뽑아주셨거든요. 혹시 멤버들하고 고민을 하셨나요? 얘기하셨나요? 네, 얘기하셨나요? 네. 뽑은 조급해 하지 말라 이런 걸 공유를 했습니다. 네. 자, 아마 우리 이제 막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우리 아이즈원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말 그대로 2019년도 활짝활짝 빛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출근길 같이 하셨죠? 자, 아이즈원의 출근길 저희가 팔로우 카메라를 했는데 자, 거기서 오늘 레드카펫에 올라오시면 어떤 뭐 예쁜 포즈를 취해주시겠다라고 얘기만 하시고 이렇게 떡밥을 훅 던져놓으시고 안 보여주셨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마이크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분들이 굉장히 또 굉장히 열의가 많으셔가지고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새 보셨죠? 자,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멋지게 자, 오늘의 포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뭔지는 공개해 주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일단 시선을 몸을 치시긴 약간 불편하니까 일단 왼쪽부터 살짝 시선만 좀 같은 포즈로. 자, 이어서 가운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 살짝 시선 옮겨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자,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네, 파워레인저를 표현을 해봤는데 아이즈원 레인저라고 저희가 12가지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즈원 레인저로 변신해봤습니다. 오, 굉장한 의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파워레인저가 5명인가요? 제가 갑자기 인원수가 헷갈리는데? 12명 아이즈원 레인저 12분이시고 네. 파워레인저가 5명 어쨌든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12명이 이렇게 파워를 가득 실어서 여러분께 기운을 보내드렸으니까 아이즈원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2019년도 아주 반짝반짝 힘차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진 포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멋진 무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이즈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골든디스크 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는데요. 여기도 역시 단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